이제는 사방에 다 잘 보인다. 자풀 속 산국도 보인다. 친구로 맞아 놀기도 하고 땀 식혀주는 산들바람 손 내밀어 잡을 줄도 알고 괜찮아 인생이야 늙는다고 서러워하지 마. 몸은 늙고 마음은 점점 넓어져야 하는 거야. 시야를 넓히다 보면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거니 그러면 이것도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왔는데 아 수습을 하는구나 했더니 여성 의제를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고 이것은 로버트 대통령이 이혼 광신자들의 터무니없는 해석이라고. 사건들과 위기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나라와는 저것은 뭔 관계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광신자란 자기 마음을 측면들이 있죠. 네. 정치협상 부분은 사실 거의 없는 상태니까 그리고 힘 자랑을 하지 않으면 항의가 잘 안 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 평가를 좀 들어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전에 그 김재석 위원장님이랑 최성훈 평론가님 두 분을 섞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기존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은 좀 어떤가요? 사실 기대는 좀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그 경제 관료로서의 어떤 이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근데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을 보면 사실 시장을 좀 선도하거나 아니면 아주 그 시장의 어떤 아까 박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신호를 줄 수 있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땜빵하는 식의 정책들이 된 것 같고요. 특히 환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율을 어떻게 돌려 세울 후에는 물론
워낙 감달러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원화 약세가 지속되겠구나라는 신호가 시장에 보여지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최근에도 해외에 있는 주식 투자한 것들을 돌려오면 거기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투자를 돌려 세운다는 거 구상 자체가